그래서 항상 인류에게 지식은 일단 처음엔 암기입니다. 이해는 그 다음이고요. 이해돼요? 따라서 우리가 뭘 외워야 된다라는 건 이유가 없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냐? 서울. 이건 암기죠. 이해돼요? 이게 무슨 이유를 들어서 기억할 이유가 있겠어요? 따라서 항상 암기해야 될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무슨 과목에서든 이건 암기할 사항이다. 그러면, 아,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암기할까?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알겠어요? 아, 이걸 또 언제 암기하지? 마음이 벌써 그러는 순간 그 지식은 여러분들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내적 동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대할 때, 아, 이걸 어떻게 내가 기억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이걸 내가 또 암기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천지 차이야. 그것이 기억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학생이라면,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면 암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수학은 공식의 암기죠. 다만 그 암기한 걸 얼마나 이제 문제를 바라보고 응용하느냐. 이거지, 암기가 없이, 즉,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암기다 그러면 외워둬야 되고. 그래서 양, 염소, 쥐. 이렇게 세 단어는 수술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거. 그렇다면 병아리에다가 수병아리하고 수만 붙이면 되느냐? 또안 되지. 우리가 암수를 붙이는데, 수를 붙였을 때, 병아리는 수평아리하고 거센수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암수를 붙였을 때, 즉, 원래의 모양 그대로가 아니라 거센소리가 되는 단어가 또 9개를 정해놨어. 9개. 그래서 수평아리가 있고, 그리고 키읔이 들어가는 숙해, 수컷, 그리고 숙희와, 그리고 숙항아지. 강아지를 숙항아지. 자, 숙희와는요, 무슨 키와라는 외국 동물이 아니라, 즉, 기와장이야, 기와장. 그러니까 기와장을 암키와, 숙키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숙키와, 숙해, 수컷, 숙키와, 숙항아지. 자, 그리고 피읖, 즉, 티읕 들어가는 거, 수탉, 수퇴지, 수톨저기, 그리고 수탕나귀.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아마 안 써볼 단어가 이 수탕나귀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당나귀를 보기도 힘들고 수탕나귀라고 부를 이유도 더더구나 없는데, 이렇게 아홉 개의 단어는 암수를 구별할 때 거센 소리를 써야 됩니다. 이건 암기해둬야 돼. 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장 갔는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암평아리 하고 나오면, 분명히 수평아리는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 암평아리는 또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할 때